제가 군 생활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야간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장님께서 우리가 쫙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 전까지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랍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딱 보는데 갑자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뱃속 깊은 곳에서 웃음이 확 솟구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그 웃음, 뭔가가 생각나서가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웃음이 막 터져나오는데 30분 동안을 무려 막 껄껄껄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30분.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현실이 너무나 참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인지 보통 다른 지휘관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부대에서 급한 일도 생기고 또 아주 힘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이분의 얼굴은 늘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으스름하면서 늘 그 성령에 취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제가 이 소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요한복음 7장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아, 저분이 성령에 터져나오는 체험을 하셨구나. 생수의 강수가 터져나왔구나. 기쁨이 터져나왔구나. 그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살이하며 박혀있었던 그 쓴뿌리, 감정적이고 분노와 원한과 원망 등 막 이러한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그 과정, 그 웃음의 순간들을 30분 동안 주께서 이끌어가시면서 이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시간을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닌가.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처음 오셔가지고 참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 나중에는 사람들이 참 친근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처음 보면 다들 하나같이 환한 표정을 짓느냐. 우리는 환한 표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정 무표정한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표정이 환한 표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하이 하면서 악수하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농담을 그냥 툭툭 던집니다. 때로는 그 모습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속도 없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서부개척시대, 그 총잡이들의 시대에 얼굴 표정 잘못 관리한다든지 뭔가 미심쩍은 구석으로 상대에게 비춰지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먼저 총을 당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와 나는 적의가 없습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소를 떼야 되고 먼저 악수를 청해야 되는 이것이 세대를 거치면서 문화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들을 보면 근엄한 표정 별로 안 짓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농담을 하고 부담 별로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침략을 많이 당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존이 최우선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들, 이것은 여러분 사치였던 것이죠. 그러니 웃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화가 된 것이죠. 또 유교 문화의 잔재로 이 웃는 것을 채통없다, 천박하다 그렇게 내려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좁은 땅, 회색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아,
웃음이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이 웃음을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루에도 정상적으로, 아니 비정상적이죠, 암세포가 하루에도 약 5천 개씩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1분에서 5분 정도 하면서 막 웃으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이걸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 쾌활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웃는다는 것은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은 그러면 조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또 많이 웃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잘 웃는데 왜 살이 이렇게 쪄있죠? 그나마 웃어서 그 정도지 그것도 안 웃으면 상상을 부러워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답니다. 아이들은 막 얼마나 예쁩니까, 그 웃는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죠. 이 어른들은 하루에 14번 정도 웃는다는 것입니다. 평균. 그나마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웃으시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잘 웃는 집안은 화목합니다. 부부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한 잘 웃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역시 잘 웃으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서 효도도 잘합니다. 여러모로 인생의 회복에 참 윤활유와 같은 역할, 이것이 웃음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 편히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웃어봐야지 해서 웃어도 조금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참 압박받으며 살아가고 힘든 일 많고 곤고하다 보니까 짐이 무겁습니다. 낙심거리 가득합니다. 잘 웃질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년 전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부림의 아내 사라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해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복의 근원 삼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습니다. 피식하면서 실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 웃었니? 봐라, 내가 네 아들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내가 집어줄게. 후에 또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장막 뒤에 숨어서 엿듣던 사라가 역시 피식 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웃었냐?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정말로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과정에 이것이 무슨 자연적인 과정이라든지 어떤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구절에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더라.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한 약속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그런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그리고 화가 나는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32명의 학생들, 직장인들 그 버스 안에서 추락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아침 집을 나서면서 어머님께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성수대교를 건너서 무사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직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 인사를 바꿨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이것이 아니라, 어머니, 저 가요. 그렇죠. 가는 것은 제가 가요? 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 저 가요? 인 것이죠.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 아침 학생들도 엄마 학교 다녀올게, 직장인들도 여보 직장 다녀올게,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 다르십니다. 그의 약속과 그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는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대로, 말씀대로, 2절에서도 말씀하신 그 때의 시기에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 즉 웃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년 전에는 둘 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과 회의적인 실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이없는 웃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감격하는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카고의 어와나 본부에 갔을 때 어와나 코리아 총재이신 송용필 목사님께서 내내 동행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82세가 되십니다. 그런데 보통 노인분께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늘 만면에 미소 띄고 유머를 다, 얼마나 정말 고급 그리고 정말 필요한 유머를 던지시고 아 정말 잘 웃으시는데 너무 편해요. 제 마음속에 야 나도 정말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돼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요, 역전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십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명문중학교, 그 당시는 중학교 입학 시험을 봤잖아요. 명문중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입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천추의한이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조릅니다. 나 기차표 한 장만 끊어주시면 내가 서울 가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내가 공부하고 나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기차표 한 장 달랑 들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쉬운가요? 어린아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구두를 닦는 거예요. 역전에서 구두를 닦고 슈샴보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그 역전 대합실 그 의자에 누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는 수개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소개받아서 교회에 나갔어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교회 목사님께서 용필아, 우리 교회 십자가 첨탑 그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니 너 역전 그 딱딱한 의자에서 그만 자고 거기서 자라. 그리고 새벽에 교회 좀 쳐라.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합격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오산 비행장에 가서 일하면 돈 많이 생긴다더라. 주한미군 윌리엄 대령에게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막 최선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하지만 아이 무심한 대령님께서는 그냥 땡큐 땡큐만 하지 일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이 돼요. 윌리엄 대령도 미국으로 귀국해버리고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위로로 이것이 동아줄 같은 믿음의 콧뿌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는데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어떤 파파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내용인즉슨 주한미군으로 그렇게 일하던 이 윌리엄 대령이 미국 들어가서 본교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송영필이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 열심히고 예수 잘 믿고 그런 학생인데 안타깝다. 그걸 듣고 이 할머니께서 돈이 좀 있어요. 내가 송군 당신의 대학 등록금 전체 4년 동안 그리고 생활비마저도 내가 일체를 다 대줄 테니 열심히 공부하세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또 편지를 보내서는 송군, 미국 유학 오세요. 내가 미국 유학 모든 일체 비용도 다 대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부잣집 자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미국 유학을 66년도에 이 송용필 목사님이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CPA 회계사가 되고 또 서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고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극동방송 부사장이 되고 어와나 코리아를 설립을 하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세우는 등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연세에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유머도 다 이야기하며 웃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요 자꾸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 있고 얼굴이 죽을상이 돼 있고 이런 거 이게 사실 영적으로는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린 좀 웃고 우린 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정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한번 웃어보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여러분의 이 안에서 NK세포가 확확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또 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니까 아, 82세 연세에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UN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도 보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기적적으로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놓고 누가 불임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이라고 하는 단수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식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굳이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레,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아들을 하나 불가능 속에서 말씀 성취로 얻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후에 나를 열국의 어머니로 삼아주실 거야. 그 믿음과 꿈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꿈 없이 살아갑니까? 왜 현실의 장벽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제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곤고한 현실 그곳에 놓여 있어도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셔서 그 인생으로 돌파의 인생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참 삶이 팍팍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365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죽겠다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비명 지르는 제자들, 그런데 말씀으로 폭풍우를 명하사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동일한 말씀 주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지키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주님은 절대 절망인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절망의 장소를 절대 희망과 절대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리라. 그 말씀 주셨기에 그 어떤 낙심과 좌절과 그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걱정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새로운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이레다,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은 붙잡으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손 붙잡으면 그분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도 그러실 수 있을까?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실수하면서 마음에 쓴 웃음 짓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얽어맬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삭을 안고 기뻐하던 아브라함처럼, 그 영적 조상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너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도 지켜줄 거야. 세상 풍파 몰아쳐도 내가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산성이야, 방패야, 요새야, 소망이야, 힘이야.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할 때에 그냥 또 한 번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서의 찬양을 여러분 이 시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갈 때에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주 앞에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다 맡기세요. 사업, 자녀, 건강, 미래 염려 다 맡기시면서 주여, 주께서 약속의 말씀 이루어 달라고,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공급해줄게, 나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그 말씀의 성취를 내 삶에 일으켜달라고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두려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답함 많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이 현실을 뚫고 나갈 것인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셔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 믿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과 두려움과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창조의 능력에 반드시 실현되는 주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는가를, 그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